요트를 한 번씩 사볼만 하죠. 내 건강,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이 먼저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하시라는 거.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분들 또 금전운 알아볼게요. 호랑이띠요? 네네. 호랑이 그럼 뭐가 생각이 날까요? 산신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했죠. 네. 그럴 듯이 1등 뭔가 우두머리. 우두머리 중에서 대자. 24살 무인생 범띠를 갈게요. 취업에 문이 열린다. 어떠한 내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문으로 인해서 금전의 운이 틀 수 있다. 남자분들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걱정을 했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공직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끼가 있다, 네일아트 무슨 교편을 잡는다, 어떠한 이렇게 승승대로, 또한 교직이 많죠. 교직. 근데 올해 음력으로 3, 4월이랍니다. 생년월일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고요. 36살 병인생으로 갈게요. 10년의 대운의 시기 중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대박이에요. 사업은 사업하시는 분은 승승장구,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대로, 탄탄대로가 나가는 게 우리 36살이고, 또 이거가 있어요. 명예가 뛴다. 이름을 날린다. 그럼요. 3월하고 5월 사이 되는 생년월일이 되신 분들은 노트를 한 번씩 사볼만 하죠. 그래서 뭔가 된다. 뭔가 내 꿈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네요. 48살 되시는 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명예가, 이름이 알려진다. 일단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투자는 해라. 는 거 얘기하고 싶네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선생님. 그리고 48세 갑인생 분들은, 네, 지금 48인데 또 이민년 내년이면 또 49세 9수를 맞이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9수보다 9수가 되기 전에 더 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요.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어떤 명예가 이름이 날린다. 네네.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나 예를 들어서 네네. 얘기를 했어요. 네네. 지금이 올해 신축년의 하반기부터는 그거를 다 걷어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9수가 잘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에 저축을 많이 해라.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60살 이민생으로 갈게요. 이민생들 그동안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식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바빴고, 내 명예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내 가정도 소중하게 이렇게 지켜오신 분인데, 허풍, 허세만 없으면 모든 것이 이제 탄탄대로 간다. 금전의 문은 금전의 문도 인해서 열렸고,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이 있잖아요. 그 인맥들로 인해서 내가 쌓이는 거예요. 나의 목표에만 착실히 해라. 그리고 직원들을 많이 사랑해라, 남을. 그 다음에 72세 우리 경인생이에요. 건강이 먼저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하시라는 거. 금전보다는 내 건강,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건강만 지키시라는 거. 그러면 모든 게 탄탄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꽉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눈물 나서 못하겠네.